그리고 아 줄 거면 차라리 얘까지 주지 너무 그런가? 와 이것도 역시나 이 초합구문답게 손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사자왕 가오가이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오가이거 파이널에 나왔던 가오파이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반다이에서 네, GS104 네, 가오파이거가 출시가 됐습니다. TV판은 이제 가오가이거가 주인공이라면 이제 넘어가면서 이 갈레온이 이제 지구를 떠나죠. 이제 우주로 가면서 이제 이 지구의 그 지지지가 지지를 치지 않고 이제 그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순수 지구제 가오 머신들을 이제 개발을 하죠. 혹시나 제가 뭐 나름 또 열심히 한번 찾아보기는 했는데 아 제가 캐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댓글로 좀 많이 네 소통해주시고 또 말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가격대는 이게 일본 발매가로는 47,000엔이에요. 400,000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뭐 관세도 있고 해서 거의 400,000원 후반 뭐 500,000원 초반까지도 가격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 아트는 기존에 네 가오 가오가이거 GX68과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뒤에도 네, 뭐 비슷한 이런 설명들 나와 있습니다. 뭐 물론 다 일본어로 써 있긴 하지만 요 팬텀 가오가 있고요. 스텔스 가오 3, 그다음에 라이너 가오 2, 드릴 가오 2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골디어 네모가 있기는 한데 요거는 분명히 별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런 이제 헬랜드 헤븐이나 뭔가 포즈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유진제로 갖고 있어요, 가오파이거를. 그것도 또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오파이가 이건 뭐 설명서 사실 뭐 필독인 것 같아요. 설명서 자체가 들어있고 아 위에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베이스 뭐 헤드 파츠가 하나 더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장 코어라고 할 수 있는 팬텀 가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드릴 가오 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이너 가오 2입니다. 그 다음에 스텔스 가오 얘는 이제 버전 3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스타 가오가 이거까지 갔다가 넘어오니까. 아 그리고 여기에 이런 이제 라이너 가오에 네 이런 미사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체에 네 이 아래층 구성은 다 끝이에요. 얘가 그럼 여기 바로 붙여볼까요? 오. 나름 이제 이렇게 미사일 6개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멋있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와, 스텔스 가오 버전 3도 한번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이 친구들을 조금 세워놓을 수 있는 스탠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탠드 자체가 각각의 이제 기체들한테도 다 이 스탠드를 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를 여기 홈에다가 딱 끼워줍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합체. 그러면은 스텔스 가오가 이런 식으로 서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닫아야 되네요. 제가 이렇게 열면서 얘가 접혀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보였거든요. 그게 왜 보이지 했더니 하나 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면 아주 깔끔하게 바닥면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가려집니다. 라이너 가오는 또 여기에 맞는 이 친구를 여기에 꽂아줍니다. 그죠? 위에 네, 이걸 꽂아준 상태에서 여기 홈에다가 또 끼워주고 아, 아무래도 드릴 가오는 땅바닥에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따로 스탠드가 없습니다. 얘도 여기에 꽂아집니다. 오, 자, 이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그쵸, 기체 4대가 쫙 나오는 느낌. 줄 거면 차라리 얘까지 주지, 줄 걸 그랬나? 이렇게 가죠? 4대? 자, 이제 팬텀 가오를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오파. 네, 요렇게 변신을 시켰습니다. 변신 자체는 이 갈레온보다 훨씬 쉬워요. 뭐 뒤에는 약간 요렇게 하이힐 신은 그런 느낌. 가오파이거로 변신했을 때의 스커트가 뒤로 이렇게 좀 다 들어가 있고 뭐 요런 비행체 같은 것들 가리는 쉴드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깨 장갑도 가슴 장갑으로 내려오겠죠. 녹색의 이 에메랄드 느낌이 머리통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게 보니까 얼굴도 기존에 있는 거 플러스 요거까지.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스탠드에다가 또 세울 수도 있고요. 가동손 외에 이렇게 세상이 더 있습니다. 쫙 펼친 손, 완전 주먹진 손,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포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손 해서 손은 총 이제 다 합치면 4쌍이네요.
드릴 가오를 네 이렇게 가오파에 붙이는 이런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드릴 가오를 팔에다가 붙이고 스텔스 가오를 등에 업고 위에다가 이 라이너 가오를 꽂은 요 느낌 요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거냐? 가장 중요한 이제 파이널 퓨전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합체를 할 때는 다시 다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역시나 네, 이 드릴 가오는 조금 묵직한 느낌은 있습니다. 이 궤도도 당연히 좀 돌아가고 여기 앞쪽에 콕핏까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재현율들 굉장히 좋습니다. 얘를 이렇게 돌려줄게요. 이렇게 돌려서 라이너 가오를 한번 넣어볼게요. 라이너 가오도 그 가오가이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젖혀놓고 요 뒤로 들어가는 거죠. 이야, 이거 쉽진 않습니다. 얘만 이렇게 펼쳐주면 됩니다. 허리를 내가 늘리는 게 아니고 얘가 자동으로 늘어나나? 아, 자동으로 늘어나네. 이렇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스텔스 가오 이 쓰리를 여기다가 꽂아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에 이 배기구 같은 걸 열어서 안에 주먹을 이제 수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얘가 이제 돌면서 나오는 거예요. 돌면서 나오나요? 뭐 많이는 안 도네. 뭐 한 바퀴도 안 도네. 이런 게 재밌죠. 이제 안에 수납되어 있는 이제 얼굴 같은 걸 이제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이쪽 뒤쪽에 보시면은 가오파이가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끼어 올라가야 되는데요. 오. 야, 이거는 뭐 100% 벗겨진다. 여기 도색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안에 구조가 딱 그 가오파이가의 팔 전체를 수납할 수 있게 네 되어 있어요. 이 후크가 네 이 팔에 걸리거든요. 이 걸린 상태에서 얘를 또 닫아주는 거네요. 와, 내리면서 스텔스 가오 지금 이 꼬리 부분이 살짝 연장이 됩니다. 올라와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집어넣으시면 그냥 다 까집니다. 어깨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다시 내려주면 얼굴이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스텔스 가오의 덕트가 허리 쪽에 감싸 안으면서 보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라이너 가오의 네, 이 옆에 날개까지 이렇게 내려주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파이널 퓨전 완성한 가오 파이갓. 역시나 이 초합구문답게 손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제 합체를 했을 때의 이런 도색까짐 이런 것들은 조금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 친구 한정판 느낌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날개 부분, 그다음에 스탠드 부분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날개는 사실 이렇게 이제 전개 기믹이 다 있어요. 너무 좋은데 녹색, 네, 이 친구가 여기다 덮어지면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아주 손맛이 좋죠. 네, 이렇게 되면 더욱더 가볍게 이렇게 합체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슴을 모아줬을 때, 그죠? 헬핸드 헤븐 할 때 파츠를 교체해서 헬핸드 헤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낯이 익은 스탠드입니다. 이거는 스타가오가이가 옵션 세트와 뭐 거의 동일한 스탠드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일단은 헬핸드 헤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 쉽게 얘를 빼주고 얘를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헬핸드 헤븐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팔이 연장됩니다. 조금 연장되는 느낌을 더 주고 최대한 팔을 또 모아줘 볼게요. 이런 깍지 낀 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헬핸드 헤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전개되면 얘가 덕트 한번 열리지 않아요? 뒤에 이제 추진력을 발사하려면 얘가 또 이렇게 열려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또 뒤에 이 덕트 열리는 느낌까지. 자, 이어서 요 친구 한번 해볼 거예요. 주먹을 지금 뭔가 날리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브로큰 매그넘이 아닌가 싶은데 뭔가 이렇게 결계 같은 게 있어서 그거까지 이펙트 파츠랑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멋있어요. 엔젤링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싶었더니 여기에 딱 걸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 팔에 이제 거는 거죠. 뭐 포즈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먹을 발사하는 듯한 느낌의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친구를 오히려 기존의
손으로 바꿔가지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텍트 쉐이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브로큰 매그넘은 오히려 포즈 플러스에서 했었던 거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갈 수 있었던 그 스탠드가 있었던 그런 파츠들도 좀 더 네,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다양하게 시도를 할 수 있는 네, 반다이 가옥 아이거네요. 그 외의 파츠들은 사실 이제 골디맥이나 그쵸 뭔가 추가로 옵션들을 구매해서 합쳐졌을 때에 뭐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외에는 헤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비슷해 보이지만 이 친구가 조금 더 프로포즈 좋겠죠. 왜냐면은 여기는 가바의 얼굴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헤드 되겠고 이 친구는 당연히 수납도 되겠지만 얼굴이 들어가지 않는 더 비율 좋은 프로포션 파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가오가이가보다는 얼굴이 조금 더 무섭게 생겼죠, 가오파이가. 근데 뭔가 실제로 보면 근데 그렇게 차이가 뭐 크게 나진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올려서 네. 약간 허리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포즈를 또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 나름 좀 멋있지 않나요? 네, 이렇게 또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네, 유진제랑 좀 비교해서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유진제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포즈를 아주 멋있게 잡아놔서 이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이제 오래된 제품이고 오히려 이 친구는 이제 다 플라스틱 덩어리고 완벽 합체는 아닙니다. 약간 색깔이 그쵸? 이 친구는 조금 더 청록색에 가까운데 이 친구는 뭔가 조금 더 파란색이 가미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타가오가 이거 네 옵션 세트까지 돼 있는 풀 세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어디서 많이 본 베이스다 했던 게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어 있었던 이런 친구예요. 이 옵션 파츠만 해도 사실 3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또 이 골디맥도 사실 이렇게 또 금색 맵기로 2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네, 기존의 이 친구도 30만 원이 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따져도 거의 돈백 한다라고 뭐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 아깝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고요. 옵션 세트까지 따로 네, 리뷰를 못 보여드린 게 사실 한일 정도로 혼자 굉장히 많이 네, 감탄을 했었던 이런 제품이고 그다음에 이 가오파이거가 이제 또 다음으로 나와줬는데 꽤나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또 베이스가 같고 프로포션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전시해놨을 때의 느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용자왕 가오가이거 시리즈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로 또 후니버셜에 전시를 좀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오셔서 직접 실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